CDS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강아지가 치매에 걸려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디님들, 청담우리 동물병원 윤병국 대표원장입니다. 얼마 전 지상파 뉴스에서 강아지 인지기능장애 CDS에 대해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우디님들 보셨을까요? 국내 강아지 인지기능장애 관련 효과가 있는 약물에 대한 방송으로서 이 연구로 사람의 인지기능장애인 치매에 대해서도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청담우리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거나 치매 진단 후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도 치매라고 불리는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인 CDS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아지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CDS에 대해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라는 질병이 발병해 진단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강아지 인지기능 장애는 노화로 인해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람의 치매와 증상이 유사해서 강아지 치매라고 불리고 있어요. 보통 15살 이후로 약 68% 정도의 친구들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아지가 치매에 걸려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간식이나 산책과 같은 평소 좋아하던 단어나 반응을 하던 단어에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 잘 지나다니던 익숙한 환경을 잘 걸어다니지 못하고 집안의 가구 등을 피하지 못해서 자꾸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네 번째, 과도한 불안감과 해액됨을 보이거나 수면 패턴의 변화와 갑작스러운 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서클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잘 가리던 대소변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 사람의 치매와 증상이 정말 유사하죠? 하지만 치매 증상으로 말씀드린 증상들은 뇌질환, 안과질환 등 다양한 중증질환의 증상이기도 해요. 강아지 치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전문 동물병원으로 내원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사람의 치매처럼 완치 개념이 아닌 관리의 개념을 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있을까요? 사람처럼 인지기능 장애를 100%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 산책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산책을 통해 외부 환경에 대한 후각 자극은 우리 강아지들의 인지 기능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노즈워크나 IQ 장난감 등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오감을 자극시켜주고 뇌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영양성분으로는 항산화제를 급여해 뇌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견에게서 특히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평소 적절한 체중 조절을 통해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강아지 치매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 치매는 사람처럼 굉장히 가족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질병입니다. 되도록 이 증상을 보인다면 전문 동물병원으로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조기 발견과 치료라는 점, 우리 우디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